연말 연시 시리즈 두 번째로 잘못 알려진 숙취 해소법에 대한 이야기와 숙취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알려진 숙취 해소법대로 숙취 해소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 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잘못 알려진 방법의 첫 번째가 사우나입니다. 사우나를 다녀오면 몸이 개운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술 드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이나 아니면 잠자는 도중에 갈증 때문에 잠을 깨는 경우가 많고 주전자에다 물을 따라가지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땀을 너무 많이 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술을 드셨을 때는 절대 사우나 하시는 것들을 금하고요. 안내 표지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출입 금지. 술 드시고 사우나 가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것들은 술은 술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해장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고 몸이 나빠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많이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움직여서 운동을 해가지고 땀을 쫙 빼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수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몸의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어지러움도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해서 숙취 해소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좋은 조건에서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방법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술을 드시기 전에도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술을 드시는 중간에도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술을 드시고 나서도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알코올이 빨리 분해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숙취가 만들어지지 않고 빨리빨리 대사가 돼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술을 드시고 난 이후에 밥을 드시라는 겁니다.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야 알코올이 빨리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기 위해서는 밥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해장을 할 때 라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또는 주변에 빵이나 피자로 해장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분들도 다 뭐냐면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촉진하기 때문에 숙취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기 위한 탄수화물 섭취가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이 숙취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숙면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지 다른 데에 사용되는 에너지나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은 간장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이야기하고 활동하고 하면 그런 것들도 다 주관하는 게 간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굉장히 버거워하거나 또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충분히 알코올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라도 한두 시간 잠을 주무시는 것들이 숙취 해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연말 연시에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숙취 해소하시고 건강도 잘 유지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